자꾸 움직여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구동이 잘 되죠. 이 부시를 자꾸 제가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진짜 구동이 잘 됩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디시입니다. 오늘은 동력 배단 장치 접선 구축 조건을 사용한 어셈블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카페 회원분께서 어셈블리 구동 연습 중인데 기본적인 구동을 할 줄은 아는데 동력 배단 장치에 접선 구축 조건을 주니 구동이 안 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봐야 아는데 파일을 첨부해 주셨으니 한번 보도록 하죠. 조립된 파일을 열어봤는데 아마 여기 링크 부분에 구축 조건을 잘못해서 안 되는 것 같네요. 구축 조건을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 제가 살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메인이 되는 본체를 드래그로 던져줍니다. 맨 처음 묶음을 가져오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고정이 되죠. 처음 불러오는 묶음이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뷰가 삐딱하게 보이고 나중에 원점에 구축 조건을 만들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처음 불러오는 묶음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유튜브에 묶음 고정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. 우선 홈뷰를 제가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나머지 부품 전부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묶음 개수가 제가 보기엔 좀 되네요. 우선 축의 부시를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건 배치를 사별로 하면 되겠네요. 부시의 끝과 축의 끝을 클릭해줍니다. 적용 누르신 다음에 부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시고요. 단축키 G를 누르신 다음에 부시를 찍어주시고 조금 돌려줍니다. 다시 삽입으로 이 부시 앞쪽이랑 그 다음에 부시의 끝쪽 이쪽 찍어주시면 되겠네요. 다시 삽입으로 이 부시 끝쪽이랑 그 다음에 본체 끝쪽 이쪽 요 끝에 쪽 찍어주시면 됩니다. 스프기어 같은 경우는 삽입을 하시면 되겠죠. 삽입 누르신 다음에 스프기어 끝쪽이랑 그 다음에 축의 끝쪽 찍어줍니다. 우선 축이랑 스프기어를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간격 디얼자 한 50 정도 들어갈게요. 그 다음 확인 누릅니다. 현재는 축이랑 스프기어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따로따로 돌아가죠. 원래 여기 키움을 조립해야 되는데 키움은 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할게요. 구조 조건에서 각도 클릭합니다. 그 다음 스프기어 안쪽 면이랑 그 다음에 키움 면 이쪽 찍어줍니다. 두 번째 미지정 각도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 확인 누르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스프기어랑 축이 고정돼서 돌아가죠. 모형 트리에서 이 삽입 거리를 다시 0으로 맞춰주시면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딱 맞게 돌아갑니다. 그 다음 이 회전판도 삽입으로 하시면 됩니다. 삽입 클릭하신 다음에 회전판 끝쪽 클릭해줍니다. 그 다음 이제 부시 끝쪽 클릭해주시면 되겠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격 띄우기를 제가 한 50 정도 하도록 할게요. 아직 이제 각도를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축이랑 회전판이 이렇게 따로따로 돌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도 클릭하신 다음에 회전판 안쪽 면 있죠 클릭해줍니다. 그 다음에 키움의 이제 안쪽 면 있죠 클릭해줍니다. 미지정 각도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 눌러줍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삽입 거리를 다시 0으로 변경해주시면 되겠죠. 그럼 이제 축이랑 회전판이 고정돼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겠죠. 그 다음 삽입으로 이 부시 끝쪽이랑 링크 이 안쪽이랑 클릭해주시면 조립이 되겠죠.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시 안쪽이랑 그 다음 이 구매 끝에 쪽 있죠 클릭해줍니다. 그 다음 이 삽입으로 이 링크의 끝쪽 부분과 그 다음 이제 본체 아래쪽이 동그란 부분 있죠 클릭해줍니다. 적용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독자분이 들어갔죠.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 링크 부분과 이 부시 부분이죠. 현재 부시를 자꾸 돌려보면 이런 식의 아주 잘 돌아갑니다. 링크도 마찬가지로 자꾸 회전을 보면 여기 회전이 잘 되죠. 그럼 여기서 구축 조건은 뭘 제대로 접선을 주시면 됩니다. 접선 누르신 다음에 이 부시의 원통 면과 이제 이 링크의 안쪽 면을 클릭해 줍니다. 그 다음 적용 눌러보시면 이렇게 딱 붙어버리죠. 자꾸 움직여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구동이 잘 되죠. 이 부시를 자꾸 제가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진짜 구동이 잘 됩니다. 그럼 제가 구동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점 옆에 플러스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축 옆에 플러스 눌러줍니다. 구동 조건 같은 게 뭐 축 말고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보통 이렇게 회전하는 기계 요소들은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축으로 구동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죠. 구동 조건 배치 실행하신다면 각도 클릭해줍니다. 원점 XY 평면이랑 그 다음에 축의 이제 X대 평면 클릭해줍니다. 그 다음 미지정 각도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각도가 이제 구동 조건이 되겠죠. 이름을 제가 이제 구동 조건 변경해줄게요.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드라이버 클릭합니다. 끝을 제가 360도 이면 한 바퀴가 도는 거고요. 만약에 곱하기 5를 적었다 그럼 다섯 바퀴가 돕니다. 플레이를 눌러보면 아주 구동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동력 변환 장치 어셈블리를 해봤습니다.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조립한 부품을 구동시키는 건 어떻게 구축 조건을 전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. 사람마다 구축 조건을 주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. 실무에서 단순히 부품을 조립한 조립도만 필요하시면 독거래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구동도 하고 렌더링과 이미지나 영상도 필요하시면 어셈블리 정규 강좌를 수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